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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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형 안녕하세요. 존나게 반가워. 근데 형도 반가워? 네, 반갑네요. 오늘은 주원배 지내. 안녕하세요. 주방 2일 동안 음지 방송 더럽혀진 정신 양지 방송으로 디톡스 하고 왔다 자, 이제 다시 더럽혀? 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슨 실 오졌다. 어때 좀 잘들 좀 지내셨어요? 대훈 왕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야, 우리 성함님 색깔 좋아진 거 봐서. 어서오시오요. 목대고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좋아졌어요? 갑자기 방송하려니깐 막 웃음 나오고 좋지? 그렇죠. 디베 뚫기 힘드네. 이것이 저의 본업인데 말이지요. 왕자님 지대 간지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밝은 옷 입으니 뭔가 얼굴이 사네 너 좋다야. 그래요? 의도한 게 이분이 아닌데. 들어오면 지대짱 간지 윤태훈님 맞나요? 맞아요. 지대간지짱 윤태훈, 그게 바로 저예요. 오랜만이군요. 형 있으셔서 밤낮 조졌네. 자러 아이고, 우리 간다. 무공님 132 고맙습니다. 아까 예, 감사합니다. 오, 우리 영철개이 이틀 동안 고순이 불러서 질펀하게 놀았어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 이로 이슬한 봤다고 그새 더 기름진 비계 덩어리가 됐네요, 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대 간지 고태형 막창국다 바로 달려왔습니다잉. 막창맨. 저도 막창 좋아하는데 막창 좀 집에 근데 보내주세요. 어조 침침한 옷 입다가 밝은 옷 입으니까 좀비 없네 싶어. 안녕하세요. 예, 어서 들어오세요. 아이고, 우리 아스날님께서 천사계를. 아이고, 아스날님 정말 늦으려면 방송이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하라. 나이바 소비수. 너무 그래서 감사합니다. 방송이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하라. 아이고, 이게 또 천계를, 천사계를 이렇게 또. 우리 또 왜? 해일창님. 아, 감사합니다. 표정 고맙습니다. 보는 거 보니 바이크 잘 타라. 왔나 보네요, 뽀삐 흥기. 네? 진짜 이틀 동안 욕정 풀데 없어도 뒤지는 줄 알았다. 반갑습니다. 아이, 뭐 이틀 뭐 48시간인데 뭐 얼마나 뭐 저기 뭐못 봤다고 뭐 예? 그러십니까? 예? 뭐 저로서는 좋은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만큼 뭐 보고 싶었다 뭐 이런 먼저 좀 거니까. 해봐. 꽃도 보고 싶어 뒤지는 줄 알아서. 뽀또! 감사합니다. 손괴 리액션 개발 좀 해. 손가락 하나라도 들던가. 당신이 쏜게 아닌데 제가 왜 개발을 해요? 항상 천개 넘게 싸주시는 분들은요, 매너가 좋은 분들이에요. 예, 젠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가 쏜게 아니니까 말하지 마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성에서 썸네 나도록 기다렸었어, 사랑해, 형. 가난인데 집어라 개발 좀 해라. 예? 넌 시발 있다 보니까 1000개를 100개로 나눠 쏘지 개연시여. 아니죠? 아니죠? 한 방에 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억에 더 남는 아니야, 이미 너 법이지요. 보내셨는데. 이 시발년 말투 재수 주원하게 없네. 분방대거리련 물방개대거리련. 형 오늘 텐션 뭐임? 내가 덩달아 날뛰고 싶네. 코트야 사르덤 베라도에 섹시야 코트야 저르덤. 가볍게 누구나는 기다릴 무시. 뻔한 낙화 섹스. 아이, 고맙습니다. 어서 오, 들어오세요. 키읔 키읔 간만에 본다고? 돌지털 빗질서 깔끔하게 해서 아니요, 제가 오셨네. 이제 그냥 방송 전에 원래 머리 뭐 바르는 걸좀안 물고기 좋아하는데, 물고기야. 아, 나야 머리가 자꾸 똥이야.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똥단이에요, 똥단. 나도 똥양이의 똥단 당점. 탔는데 예, 기억 못하겠네. 똥단인데, 이 똥단을, 예, 극복하고자 이분은 집에서 스프레이로 제일 유연한 머리를 야무지게 사람이다. 라디야. 고정시켰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가리에 스프레이를 좀 하려고요. 형 이틀 동안 고성실 오졌는데 영상 본지 5분 만에 벌써 여기 5급까지 올라온다.
구독하신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이 십스웨끼야, 너희 트니방 한 덕분에 오늘 정액 좀 많이 나오. 미친놈. 아, 반갑습니다. 텐션이 남다르신데 쉬는 동안 여성 군내맛 좀 맛보셨나요? 가볍게 무시할게요. 스벌러마 쉬어도 카페에 글이라도 남겨라. 존나 심심했다. 아니요, 그냥 이틀 쉴 동안 좀 떠나 있고 싶었어요. 예, 뭐 지겨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틀 쉬면서 방송 안 할 적에 그런 어떤 예 일상을 한번 되찾고자 아주 즐겁게 잘 쉬었어요. 그 한마디로 14시간 동안 바이크를 뒤지게 타고 다녔다라는 거죠. 어제 오전 12시에 나가가지고요 새벽 4시에 집에 귀가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예. 어디 갔다 왔어? 뭐 시외 쪽은 안 나가고 그냥 서울 엄청 돌았어요. 뭐 강화, 서울, 인천이랑 서울을 넘나들면서 예,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주지 물 좀 시원하게 뺀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발러마, 왜 바이크 방송 안 켰는데 왜 우리 버려? 우리는 한몸 아니냐? 바이크 방송 켜서 피곤한 거 조금이라도 보이면 지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랄하는 거 안 보려고 안 켰어요. 그놈의 취미니 뭐니 하면서 지랄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안 켰어요. 어떤 면이야? 어떤 면 먹고 아, 좀 더러운 얘기 좀 하지 마. 아니, 미친 새끼들이네, 저거. 진짜 미친 놈들이네. 진짜 또라이 새끼들이네. 예. 너 지금 주내 피곤한데 텐션 높은 척 하는 거지? 어쩌지, 어쩌지? 하나도 안 피곤한데? 네, 오늘은 안 나갔다 왔거든요. 역시 이동배 대지는 남다르네요. 이게 요플레 같이 많이 싸. 어? 바이크 방송 키면 지나가는 차량에 배들이 본다 비하들이 못 쳐서 안 거다 속닥닥해서 맞지 형? 대변 잘했지 형? 아니야. 그래도 전혀 아니야. 텐션보다 이틀 만에 본태 문장 좋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진짜 존나 피곤하게 했었나요? 20시간 잤어요. 일요일 날 방송하고 제가 봤습니다. 예, 제가 일요일 날 방송 때리고 그러고 수도 있지. 뭐 그래요, 예, 20시간을 잤어. 20시간. 와. 다음 날 진짜 엄청 잤어요. 예. 미친 듯이 그냥. 죽어 있었어. 그동안 이제 못 잔 잠을 한꺼번에 몰아 잔 거지. 확실히 인간의 그거는 어쩔 수가 없나 봐. 그래가지고 그동안 피곤했던 거 싹 다 풀고 그러고 자고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오전에 나갔죠. 화요일 11시까지 깨어있어. 11시까지 잤어요 그냥. 예. 월요일이랑 화요일은 그냥 계속 수면을 했다. 화요일 오전까지. 그리고 어저께 화요일 12시에 밖에 나와갖고 이제 뒤지게 탔죠 바이크를. 엄청나게 탔어요. 강화도하고 쓱 돌고 강만장 들렸다가 뭐 팬들도 만나고. 야, 근데 진짜 부러운 팬이 한 명 있더라고. 내가 타는 그 기종 있잖아요, GS. 걔가 이제 19년도에 나왔던 게 이제 1250 GS. 예, 나랑 아예 그냥 똑같은 기종인데 아빠가 BMW 이제 그 K1600을 타세요. 뒤에 어머니를 텐덤하고 아들을 바이크 입문해 갖고 아들이랑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셋이서 강만장에 온 거야. 와, 너무 부럽더라. 첫 입문 바이크가 내가 타는 그 5버리터급 1250 GS인 거야. 와. 아니, 그 가려고 이제 하니까 물어보더라고. 혹시 코트 형 아니세요? 오!
야, 너 못하니? 했더니 나 뭐 해봤자 R3나 뭐 이런 거 타겠구나. 야, 근데 나랑 똑같은 기종인 거야. 야, 저 GS가 설마 네 거니? 야, 아빠가 사주셨대. 바이크 입문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야, 그래가지고 정말 부럽다. 정말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죠. 어쩌라고요? 10년아 뽀비에게 안 궁금하다고요? 제발. 제가 이제 뽑은 지 38일 됐거든요? 예, GS 뽑은 지 지금 38일 됐는데 4,400km 탔어요. 이거는 이제 배달하시는 분, 퀵기사분, 그분들을 넘나드는, 예, 정말 좀 대기록인 거죠. 38일에 4,400km를 탔다. 예. 차로도 힘든, 화물 일 하시는 분들도 사실 힘든 일인데. 그죠? 4,400km 탔어요. 미친놈이죠. 예, 좀 있어요. 5,000km 되면 이제 바로 엔진오일 갈러 가야 돼요. 20시간을 드시는 분이 20시간을 주무시고 식사는 억하셨나요? 라이프가 아가리 걸리고 넣어줬나요? 아니죠. 자는 동안 살 엄청 빠져갖고 110km까지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보충해줬더니 바로 112km로 다시 가더라고요. 바이크 얘기 지대 짱 재밌다. 잠을 많이 자니까 확실히 살이 쭉 빠지더라고. 다시 2kg 채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황소님도 100개. 안녕하세요. 우리 딸베이시님. 퇴근 잘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목숨을 담보로 뭐 이렇게 신호위반을 한다든지 그런 짓거리 안 하시죠? 우리 딸베이시님. 그러다가 딸베헌터한테 신고합니다. 젤리 먹어요. 뚜또. 뚜또. 예, 뚜또 먹습니다. 첫 삐져가지고 이틀 동안 방송 안 켰다고.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예. 네, 그리고 공방 하나 또 잡혔어요. 4월 6일인가? 네, 4월 6일 날 공방 잡혔어요. 뚜뚜 한 번 더 해줘 형. 뚜뚜. 예. 형 바이크 의자에 구멍 뚫고 오나홀 받고 라이딩하면 기분이 두 배로 좋. 재미없어. 이틀 동안 퇴근 마려. 너무 재미없다. 어떡하지? 어쩌지? 너무 재미없는데. 예. 6대6 너무 귀엽다. 차 하나만 타줘라, 라이브야. 생각이 감사합니다. 네, 6일날 공방할 거고 그날은 그냥 공방만 딱 하고 1시간 반짜리거든요. 그거 딱 하고 바로 집으로 와가지고 바로 방송할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털음 죄송합니다. 이번 달에 합방 한다며. 아, 합방이요? 합방은 이제 공방으로 퉁칠게요. 도저히 용기가 안 나요. 합방을 할 용기가 도저히 나질 않아요. 그래서 4월로 좀 미루겠습니다. 네. 아직 용기가 안 나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형 컨텐츠로 작전 다코 살리면 안 돼? 돈에도 갖고 좋지 않아? 이번 공방대 높대라도 자라 공방대 배대지만 보여서 집중이 안 되시바. 아, 아, 우리 엉터가. 그래, 300개 고맙다.
야 무슨 짓을 해도 3차까지 다 맞고 이런 사람들도 걸린 사람은 걸리고 1차도 안 맞은 사람은 1차도 안 맞았는데 안 걸린 사람은 안 걸리고 그러더만. 코로나는 복불복이야. 그래 엉토야. 300개 고맙다. 아 자라요. 자라 친구는 아 이번에 이틀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이틀 동안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쉴 동안 랄프는 이제 여자친구 보러 가고 흠이가 이번에 최초로 집을 비웠어요. 그래서 저 혼자 집에 있었거든요. 월요일은 네. 화요일도 갔다 와서 이제 뭐 저 새벽이죠. 새벽에 귀가했으니까 수요일 새벽에 귀가했으니까 흠이가 이제 이틀 동안 좀 외출하고 왔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네. 집에 이틀 동안 혼자 있었는데 흠이는 목 좀 들어갔나요? 네. 이제 우리가 같이 동거인들이긴 한데 한 번씩 이렇게 집들을 비워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예? 네? 코순이를 누굴 불러요? 부르기를 아 제발 부르고 싶다 그냥. 예? 그냥 진짜 시원하게 한번 부르고 싶네요. 예. 휴일 때 저희 집에 오실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예, 외박 가능하신 코스님 분 계시면 오실래요? 그냥 저랑 이틀 동안 데이트 하시죠. 예. 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그렇게 할게요. 예. 아. 우리 DLDMS3570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갔냐? 가서 폭달 두개제 다 갔어? 폭달 두개제 폰업 두개제 에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근데 진짜로 그 제가 얼굴이 좋아졌다 뭐 히틀 쉬더니 진짜 텐션도 좋아졌다 어 얼굴이 폈다 도끼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그 억측은 좀 자제를 부탁드릴게요. 무슨 제가 정말 여자 만나고 싶어 뒤지겠어요. 뒤지겠는데 여자가 없는 걸 어떡합니까? 예, 진짜로 여자가 있었으면은 저도 좋겠어요. 무슨 색 좋아해? 모형은 메리아스는 어떤 색 입고 갈까? 왜 이렇게 여자 거리냐고? 아 진짜 여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엘프 씨, 집에 이제. 이틀 동안 비었다가 오늘 집에 들어왔잖아요. 예. 혜미 씨랑 같이 귀가했잖아요. 예. 집에 여자의 뭐 그런 흔적이 일도 있었나요? 남정네 흔적. 약간 뭐라고 하죠? 수컷의 향? 그래요. 예, 제발 음기 좀 채워주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양기만 너무 가득한 집이에요. 예. 수근하게 고순이 불러서 목구멍에... 아, 아니야. 왜 그래요. 아니 무슨 코순이를 뭐 저기 저 생체 오나홀 취급을 하세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육체적인 관계보다 정신적인 관계를 더 추구하고 싶어요. 진심으로다가 제가 외롭다고 한 거는 몸이 외로운 것도 있겠지만 마음이 외로운 것도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좀 데이트하고 싶어요. 예, 데이트라는 무엇인가. 그냥 보고 싶은 영화 같은 거 이제 뭐 같이 예매해가지고 가갖고 영화 보고 뭐 꽁냥꽁냥 커피 한잔 하고 저 이제 카페 가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들은 카페 가자 그러면 내가 개지랄했어요. 아 그냥 테이크아웃 해. 아 뭐 커피 마신다고 지랄 커피 맛있어서 먹어? 그러면서 막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좀 저 마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마무린 샥스다 샥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예. 조개 수제 급해줘. 안 되겠다 바로 비서 컨텐츠 시작하자. 비서는 아닌 것 같고요.
아 근데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오히려 전주 투어 갔었을 때 이게 새벽에 전화 통화했던 코순이가 삐져가지고 저번에 방송할 때 오빠 피자는 제가 시켜드린 피자는 언제 드실 거예요? 공포 게임 언제 주실 거냐고요? 이랬더니 응 닥쳐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그 피자 환수당했어요. 피자 환수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응 닥쳐 한마디 했다가 너무 소녀 감성이야. 그런 친구들은 제 옆에 오래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 피자를 바로 줬다 빼기 시전하더라고요. 아 물론 그 피자 제가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은 네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자를 왜 먹니? 널 먹으면 되는데. 이런 시뻘연이 키우기. 아 근데 줬다 뺐다 할 수도 있지. 얼마나 상처였겠어. 자기는 이제 금요일 아 저기 전주 투어 가가지고 나랑 전화 데이트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캠 방송할 때 오빠 제가 준 피자 먹었어요? 언제 먹을 거예요? 공포 게임 언제 해줄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응 닥쳐 한마디 바로. 예 아마 제 안티가 됐겠죠. 아마 제 안티가 됐을 거예요 그 친구. 존나 웃겼어. 그래가지고 취소당했다는 그 카카오톡 메시지 보고 나서 아 쉽지 않다. 여자 시청자들 비위 맞추기는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응 닥쳐 이거 한마디 했어. 잠깐만. 야 이거 나만 이거 걸레 냄새 나냐? 응? 예? 나만 걸레 냄새 나? 소장입니다. 행주향이 나는데 행주향? 나만 그래? 제가 한번 시향 해보겠습니다. 조그만 거 갖고 와고 시향 해봐. 아니 향이 아니라 조금 마셔봐. 마셔보라고요? 걸레 냄새 난다니까? 걸레? 아 내가 걸레라서요? 그건 이 냄새다 이 걸레는. 그래요? 아이고 그랬구나. 예. 그냥 완전 걸레 냄새 나더라. 걸레 냄새? 마셔봐. 맛있는데요? 걸레 아니라 걸레 냄새라고. 좀 더 마셔봐. 걸레로 닦았냐 이거? 걸레로 왜 닦아요? 거부해. 이상하지? 형님 100개 소면 할로웨이 이 진성으로 불러. 이상하지? 이거 형 아니에요? 안 나? 너는? 네가 뭘 깔고 온 건 아니고? 아니야 행주야. 전혀 안 나. 진짜 신기 맹세코. 예. 네. 그러면 이 뚜또 때문인가 보다. 네. 뚜또 먹이 딸기향 먹고 나서 이거랑 섞이니까 약간 좀 왜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예. 네. 뭐 생선 하나 먹었다가 토마토 먹으면 비린내가 갑자기 증폭되는 것처럼 뚜또 때문이었나 보다. 맛있다 이거. 괜찮지 먹다 보니까. 한 잔 더 가져가. 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양치하고 바로 흰우유 묻는 그런 느낌. 그 요리 음식 중에서도 서로 안 맞는 게 있어. 성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상극인 음식들이 있고 그래. 또 향이었나 보다. 예, 양치하고 귤 먹는 느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 아. 자라 먹이 좋냐고. 형 보고 싶었다. 저희 집에 자라 한 마리 키우죠. 예.
자라가 많이 보고 싶은가 보다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재미똥님. 감사합니다. 자라 밥 주자. 자라 밥 주자. 아우 좋다. 저번 주 야빨방 타마마 데이 너무 재밌었다유. 팬아트 야무지더라고요. 네. 그 뭐였지? 흠이 목 빨리 치료해 시급하다고 했던 그 글? 거북목 말고 뭐라 그러더라? 목이 버섯 주먹은요? 아, 흠이 진짜 지린다. 볼 때마다 놀랍다. 아 진짜 심각해. 흠이 저 새끼 누가 조립했냐 잘못한 것 같은데. 목이 벗어 증후군이 이미 왔어 지금 흠이는. 흠이 저거 그거 아니냐 목 빠지는 마술. 자라야! 일로 와봐. 농담이 아니라 누가 영천 목봉으로 뒤통수 후렸냐? 목이 왜? 자라야, 일로 와봐. 자라야. 너 진짜 큰일 났다. 아니 진짜. 아니 자라야. 네. 뭐 큰일입니까 형님? 목이 벗어 증후군에 걸릴 판이야 지금. 임마! 너같이 너 지금 이미 오지 않았어?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굴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2자로 저는 그냥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는 안 돼 있어요. 옆으로 서 봐봐. 목이 이렇게 돼 있지 막 제2로는 안 돼 있어요. 안 되겠다. 형이 조만간 등딱지 사다 줄게. 진짜로. 흠아. 네. 다음 주는 계획이 뭐야? 다음 주요? 다음 주도 가려고요. 진짜로? 나 매주 갈 거예요. 아, 진짜로? 네, 좋더라고요. 매주 이렇게 그 휴일을 보낸다. 그렇죠. 이제 술도 한잔 하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아. 알겠어, 흠아. 네. 그래, 그래. 자, 들으셨죠? 우리 코스님 여러분들, 저희 집은 매주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네. 매주 월화 이렇게 이틀 집이 비어요. 예. 진심으로 대시해 주실 분 계시면 예. 메일이나 좀 보내주세요. 네. 월화의 목구멍에 주유 좀 하실 고순이 얼른 열. 친구로 말로만 뭐 오빠 저 갈게요 이러고 있어. 자
아 근데 많이 좀 코손실이 좀 왔었나 봐요. 예. 이제 뭐 글들도 보고 그러니까 아 이거 맞냐? 코손실 이거 좀 심한데? 어 미치겠다. 이틀 방송 안 키니까 돌아버리겠다. 예 뭐 이런 글들 좀 보면서 예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선 넘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휴방을 뭐 이렇게 바꾸기가 좀 그렇네요. 예. 자, 그래도 매일 7시간 그리고 이틀 휴방 잡아놨기 때문에 아, 우리 크트르릉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개월 기다린 거보다 더 세게 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이게 휴방할 때 뭐 하셨어요? 다들 좀 이제 좀 저랑 제 방송 시간 계속 맞추고 하느라 피곤하셨을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예 많이 주무셨을 것 같은데. 축구 봤어? 축구 했었어요 이번에? 덕분에 밀린 부영상 봐서 좋았어 난. 내 인생 살았지 뭐래. 아 축구가 있었구나. 다시 보기 풀영상. 그러게요, 풀영상이 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저 그리고 그 코튼 릴레이는 이제 안 하려고요. 폭발 쳤는데요. 예, 그 코튼 릴레이 안 할래요. 조회수가 너무 처참해서 코튼 릴레이는 접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유튜브가 안 되면 저도 할 의미를 모르겠어요. 예. 좀 너무 안 나와요. 예. 조회수가. 코튼 릴레이만 다 거른다는 얘기예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채널인데 왜 부분 빠진 게 있어요? 그때 뭐 노래하거나 아니면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저작권이 들어가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 편집을 족같이 해서 그렇다고요? 아 이걸 편집자 탓을 하기에는, 편집자들도 지금 돈 올려주고 그래가지고 얘네들 진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니야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서 코튼 릴레이는 예 접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카상 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오냐? 그거랑 똑같은 거야 비응실려나? 반미연합님은 사서 미움을 살려고 하시네요 제 방송에서. 코튼 릴레이 접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거 하나 생기냐? 예? 오늘부로 발길을 끊으시겠어요? 아니면은 말 조심하겠다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반미연합님은 내일이 못 살린 것 예. 같아. 저런 얘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 갑자기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미 그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없어요. 예, 없어요. 1부에서 끝나니까 딱 그게 그냥 이 관심이 또 끊겼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예, 코튼 릴레이는 안 하는 걸로. 아직까지 그리고 하나도 안 올라왔으니까 지금 접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지읒지읒합니다. 내 딸간 못 보는 건 안 됩니다. 그쵸 반미연합님. 족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재수없게 똥을 뿌려요 방송에.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그딴 소리랍니까? 시발년아. 네. 아무튼 그래서 예 코튼 릴레이 말고
다른 거를 좀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좀 그런 거를 좀 해볼까 해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슬슬 뭐 아이 제가 방송에서 뭐 씨발년아 한마디 했다고 여러분들 맨날 나한테 씨발년아 개새끼야 족같은 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하루에 온갖 오물을 저한테 다 뿌려놓으시고 제 입에서 한마디 거친 말 한마디 나왔다고 슬슬 나오네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저랑 기싸움 해가지고 우위를 점마시려고 하시네. 예, 저런 분들은 예 개새끼죠. 네. 자, 좀 넘어갑시다. 예. 아이 그럼 욕하는 게 이제 제가 뭐 직장만 하는구나. 이번 편까진 하는 게 맞지. 안 올라온 게 아니라 직장만. 안 할 거예요, 유비 님. 유비 님. 유비 님이 그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도 방송하면서 수지타산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딸린 식구들이 있고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 우리 요비님만 좋아하는 컨텐츠 갖다 갈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비록이 네. 비록이 이상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들만 즐거운 걸 수도 있어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원치 않으면은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남겨먹기에도 좀 좀 그렇기도 하고 예. 뭐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또 도덕적 잣대로 어떻게든지 올가매려고 하십니까? 예. 작품이 지금 하나라도 올라왔으면은 제가 철회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안 올라온 상황이니까 안 하는 게 맞겠다고 싶은 거예요. 네.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그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제 판단 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나쁜 놈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거는 아, 좀 너무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형, 콘텐츠가 재미없어서 그런 걸까? 나갔다 오면 원래 조회수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아, 여기까지만 할게. 핀트를 못 잡으시네요. 제가 웃으면 좋게 얘기해드리니까 멍청한 척을 하시는 거야 아니 멍청한 거야? 예, 몇 번 얘기해드립니까? 나라 갔다 와서 올리는 영상들 중에서도 너무 떨어지니까 안 한다는 건데 굳이 제 입으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에? 아 참 씨발 멍청한 새끼들은 이렇게 말을 해줘도 못 알아먹으니까 참 답답하다니까. 에. 안 되겠다. 아니, 예, 예. 왜, 아, 예. 아니 너무 멍청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 멍청하잖아. 아니 저 사람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요. 아니 잠깐만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한테 지랄이 왜 나한테 화살을 돌리세요?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저 사람이 예? 아니 멍청하잖아요. 저 사람이 네. 네. 아 우리. 아, 무국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다, 나이다. 넌 안 멍청해서 나락을 몇 번씩 갔냐? 아, 좀 가만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짜증을 내지? 형 뭔가 방송 계획 좀 물어봐도 될까? 약속했으니까 꼭 갈 거지? 기다리고 있을게. 예, 뭐 흉가 방송은 그렇게 도끼를 재워서 완호보도. 아, 그게 아니라 기분이 좋은데 뭔가 억까당하니까 족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억까하지 마실래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점점 본 모습. 유비님. 유비님. 그만하세요. 이미 얘기 끝났잖아요. 왜 자꾸 불씨를 지펴가지고 더 분위기 곱창 만들려고 하세요? 네? 그만하세요, 유빈님. 예. 네. 그만하시라고.
대표가 이색이 버자인 아베. 아니 짜증나. 아니 그러니까 안 한다면 안 하는 줄 알고 그냥 가면 되잖아. 근데 자꾸 거기다가 억까를 하면서 뭐 네가 나락 갔다 왔으니까 그러지. 네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러지. 네가 마방을 갔다 와서 종이수가 안 나온 거지. 아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거야. 근데 이미 그 이후로 내가 잘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 과거 얘기를 꺼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기분 좋겠어요? 맞잖아요. 아니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뭐 자꾸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병신 새끼예요 저 개새끼예요 이러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추악한 어떤 그런 것들은 지워질 수가 없겠지만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잘 해볼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방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비추단 네? 테러 덕분에 알고리즘 선택 못 받음. 그죠. 앞으로 열심히 좀 해야겠다라는 그냥 그런 의미로 이제 안 할 건 안 하고 할 건 좀 해가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계속 네가 어쩌고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 가만 보면 존나 개 씨발 꼰대 새끼들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씨발 꼰대 새끼들처럼 굴어요. 네. 도배하시는 분들 도배하지 마세요. 네. 상사일 때가 조회수 절정기였는데 너무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 씨발 담배 한 대 펴야겠다. 아 씨발 남들이 오늘 기분 좋게 한데 개새끼들 더럽게 기분 나쁘게 어떻게든 내 기분 잡쳐놓으려고 개 발악을 하네. 씨발 남들이 한 이틀 동안 그냥 막 재밌게 취미생활 즐겨갖고 기분 좋게 방송하려고 그랬더니 이 개새끼들 왜 이렇게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오늘. 예. 아, 뭐 잘못했나? 하,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네. 19점 걸고 3편에 피겠습니다. 예. 아, 모르게 갑자기 예민해졌어요. 왜 예민해졌죠? 아까까지 기분 좋았는데. 기분 나쁘다고? 이때다 바로 바지 내려줄게. 예. 아 우리 코트와 라이더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맞짱 뜰래? 내 버자이나로 한 대 쳐줘. 아 우리 박강우가 119개. 야 저기 좀 줘봐봐. 라이프야? 라이트 하나만. 기흥신할 2일 동안 보고 싶었던 거 이제 푸는 거잖아. 아니 이제 그건 알겠는데 우유방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래. 그게 알겠는데 아니 모르겠다 갑자기 왜 이게 아니 근데 그렇다고 뭐 기분이 막 더럽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같은 굴레 속에 계속 빠지면은 그 상황에서 나도 짜증이 나나 봐요. 미안합니다. 짜증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예. 야한 그림이 아니니까 존내 보기 싫음. 형 밥 안 먹어. 그야 돼지 밥 줘라. 알겠습니다. 역으로 안 끌릴게요. 저 레종 아이스블랑 네 이거 한 지금 두 달째 피네요. 몰라요. 이제 방송 때 이제 뭐 할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몰라요. 저도 그냥 흐름대로 갈게요. 예. 바이크 단톡방 애들이랑 놀다가 귀찮은 데이터 쪼가리 팬들을 대하기 귀찮지. 정말 족같은 생각 하시네요. 예.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내 약을 먹었었나? 야, 나 약 먹고 잤냐? 그지. 나 마그네슘이 좀 부족한가 보다. 자꾸 왼쪽 눈썹이 떨리네 계속. 네.
아이,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조현병이 약 안 먹었어? 조현병이 약. 오늘따라 환자놀이 한대 치고 싶네요. 치고 볼게요.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 말은 너무 센 표현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바이크 타는 친구들이랑 재밌게 힐링하고 그렇게 막 놀고 하다가 와서 그냥 욕 처먹고 그러니까 괜히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아닌가 싶은데. 네, 기분 좋게 하고 싶은데 욕을 먹다 보니까 어? 씨발 왜 욕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예. 바이크 뭐 팬들이랑 탔죠. 네. 그래 씨발려나 바이크 타지 않다고 요품만 싸갈겨서 미안하다. 재수 주원하게 없네.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아 그리고 말이죠. 제가 이제 그 제가 이제 안 쓰는 그 방송 장비나 뭐 키보드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코트에 당근마켓 해가지고 카페 올릴게요. 네, 저렴한 가격에 올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사가세요. 일단 지금 올라와 있는 확정 물품은요, 예, 그 키보드 뭐였지 그 이름이? 듀가드. 듀가드. 예, 무선 키보드 30만원 가까이 주고 샀던 그 키보드랑요, 30만원 맞나 모르겠다. 20 얼마였나? 예, 무튼 그거랑 저 인스타 360, 네, 액션캠, 그거랑 그거 이제 풀 세트죠. 바이크 용 바이크 킷 싹 다 넣어가지고 그거랑 예, 그 쇼웨이 Z7 우리나라에 마지막으로 들어와 있는 예, 블랙 유광 예, Z7 헬멧 예, 그리고 고프로 10. 고프로 10 예,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물품을 일단 올려놓도록 할게요. 해야지. 아 그리고 세나 50S. 세나 50S 예, 두 개. 예, 팔 거예요. 예, 바이크 용품이 네 가지나 되고 키보드는 하나. 아 바이크 용품 하나 더. 예, 그리고 롱부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 일곱 가지 물품을 언제 샀는지 영수증 싹 다 포함해 갖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사가실 분들 계시면 사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판매한 수익금은 기부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니요, 기부하다니요. 예. 판매한 수익금은 그 다른 바이크 용품에다가 투자할 거예요. 비말 흔적 네. 남아 있나요? 네. 예. 기부한다 그랬잖아. 그거랑 이제 이거 파는 거랑은 다른 거죠. 예. 기부는 제가 뭐 언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 없는데 언제 좀 굉장히 좋은 뜻으로 예, 좋은 기회에 제가 기부를 꼭 할게요, 여러분들. 그거는 예, 내가 꼭 약속을 지킬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네. 언젠간 할 거예요, 정말로. 네. 아, 뚱뚱한 사람 너무 좋다. 뚱뚱한 사람이 너무 좋다고? 뭐지 그게? 뚱뚱한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들만의 유쾌함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뚱뚱한 사람 싫어하던데요. 엄청 싫어하던데요. 네. 수컷을 안 보던데요. 예. 네.
기웃기웃 기부를 하신다고요? 지나가던 삽살개가 똥까시 하는 소리 하시네요 형님.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우비님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네. 아니요. 아니 웃어야죠.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바이크 타는 우리 친구들이랑 너무 이제 덧없이 친하게 이렇게 착 재밌게 여기저기 막 힐링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집에 와가지고 방송하니까 예, 좀 감을 잃었나 봐요. 예, 미안합니다. 예. 많이 늙어서 후회하네. 윌 스미스 따귀 사건이요? 윌 스미스 따귀 사건이 뭐예요? 저 전혀 지금 뭐 예 뭘 못 봐갖고 그게 뭡니까? 시상식에서 아 예전에 그 윌 스미스 저거네 예전에 윌 스미스 그 저 그 영화 그 영화 뭐 뭐였지? 뭐 죄라 그러지? 야외에서 기자가 무례한 질문 해가지고 그 기자 뺨 아니 이번에 뽀뽀해가지고 윌 스미스 뺨 때렸잖아. 그럼 그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시상식에서 사회자가 농담을 했거든요. 근데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뒤지게 아는 척하네 기웃기웃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기자가 뽀뽀했다고 그것 때문에 뺨 때렸잖아. 그거 아니에요. 예? 앞에 글 많이 올라와 있어. 그것도 맞긴 한데 이번에 시상식 아니 맞아. 네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윌 스미스 뽀뽀. 네 그것도 맞는데. 맞다니까? 이거잖아. 봐봐 여기 뺨 때렸잖아. 그래. Kiss me in my mouth. 그래. 응. 예? 아, 또 나오네. 예, 이거 말고 3일 전에. 아니 씨발 왜 나 지랄이야 씨발! 모르면 알려주면 되잖아. 누가 아니래? 맞는데 씨발려나 다른 내용이라고 귓구녕에 지금. 아니 뭔데? 야 링크 줘봐봐. 아니 뭔데? 크리스락 윌 스미스라고 쳐봐. 크리스락은 그래서 저 뭐 개그맨 아저씨 아니야? 흑인 개그맨 아저씨. 맞아. 어. 링크 드렸어요. 링크 이거야? 어. 목이 이거 뭐 이거 잘하잖아요. 아 지금 링크 줬어요. 예.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예. 뭔데요? 시상식 생방송 도중에 코미디언이 아내 탈모로 삭발했는데 그거 개그 소재로 썼다가 윌 스미스가 죽통물이. 아 진짜요? 아카데미 시상식? 벌써 아카데미 시상식을 할 때가 왔구나. 어. 형이 죽어도 우기는 꼬라지 보면 나도 모르게 표정이 존나게 일그러진. 뭐야? 크리스락이잖아. 오. 뭐야? 연출이지. 진짜요? 꼭도 하고 그래. 에이. 이렇게 사회 보고 있는데 어느 누가 저기 시상식에 올라 올려갖고 그 뺨 때리기 그걸 놔두냐. 연출이지 연출. 욕도 했다니까요. 욕을 했다고? 영상도 있어요. 욕도 연출이지. 더러운 입에 자기 와이프 이름 닿지 말래요. 알았어 볼게요. 잠깐만 진짠가 본데? 시상자 크리스라 예, 윌 스미스 안 해가지고 농담을 했다. 싸대기를 때렸다. 안 해가지고 농담하지 말고 뻑킹 소리쳤다고. 어 사회자들 리얼 찐 당황을 했다. 시상식이 잠깐 중단이 됐다. 아 레알? 윌 스미스 가족 문제 굉장히 예민한데 근데 저는 이제 전에부터 이제 할리우드 이런 소식이나 남자 와이프는 아들 친구랑 바람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호사가다 보니까 할리우드 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스타들의 일들을 잘 알고 있어요. 예 이 아줌마가 아들 그 저 윌로우 스미스 예 윌로우 스미스 친구랑 바람 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윌 스미스한테 동정 여론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와이프 사랑한다 이러면서 예. 둘이 이제 결혼 관계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거지. 이제 와이프의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뭐 결혼은 했지만 다른 외간 남자랑 자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저기 우리 둘 다 합의를 보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너 윌 스미스 와이프 욕하지 마. 너도 윌 스미스 사대기 처맞고 싶어? 영상 있냐? 영상 있습니다. 영상에 자막까지 깔린 거 그런 거 있으면 하나 줘봐봐. 정확하게는 못 봐갖고 지금 뭐 좀 심각한 일이 일어났었나 보네. 유튜브에 있다고 하니까 랄프가 찾아줄 거예요. 방송에서 옛날부터 탈모로 고생하고 있어서 그냥 머리 밀고 이겨냈다고 많이 나왔었는데 코미디언이 그거 몰랐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외국 반응은 아내한테 휘둘리는 폼 스미스라고 욕먹던데. 스미스 형 뺏기는 게 취향이신가? 저걸 포용해주네. 드립 오스카시장 측에서 윌 스미스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왜 때를 쓸까요? 30초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You know who's got the hardest job tonight? Javier Bardem and his wife are both nominated. Now if she loses, he 하비에르 바르뎀. 페넬로페 크루즈잖아요. 아 페넬로페 크루즈가 아니라 페넬 맞나?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네, 여기까지는 윌 스미스의 기분도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 말이 문제였죠. Jada, I love you. G.I. Jane 2, can't wait to see you. 페널티 크루즈 맞죠? 네. 여기서 G.I. Jane 2의 포스터를 보겠습니다. 삭발한 여성 군인이 보이시죠? 윌 스미스의 데미 무어 나왔던 이 영화 예. G.I. Jane 2 이거 굉장히 좀 저... 예. 보셨어요? 아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포스터를 보겠습니다. 삭발한 여성 군인이 보이시죠? 윌 스미스 아내 제이다도 삭발한 상태이기에 사회자인 크리스 록이 농담을 던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이다는 예전부터 병으로 인해 탈모증을 알고 있다고 얘기해왔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놀림감이 되자 윌 스미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어? Wow, dude. It was a G.I. Jane jump. Keep my wife's name out your fucking mouth. I'm going to, okay? 오, 존나 유명하겠다. 헐. That was a greatest night in the history of television. Okay. 이 사건을 본 헤어셀럽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선 윌 스미스의 아들은 이렇게 말하네요. 이것이 우리 방식이야. 래퍼 50센트는 이놈 나를 놀리지 마라. 배우 미아는 크리스 록은 항상 날이 선 농담을 해. 그에게는 이것도 약한 농담일 거야. 배우 소피아는 윌의 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지만 크리스는 제이다를 사실 이전에도 놀렸어. 말로 하는 폭력이지. 둘 다 한숨을 돌릴 필요가 있어. 코미디언 캐시는 스테이지에 서 있는 코미디언을 때리다니 이제 어느 코미디언이 윌 스미스를 코미디 극장에 초대하겠어. 농구 선수 스태프는 나도 충격을 받았어. 이 명대사가 기억나. 최고의 순간일 때 조심해야 한다. 그때 악마가 널 찾아오기 때문이지. 아 이거 외국에서는 오히려 근데 윌 스미스를 욕한다고? 80-90%로 여론이? 야. 이거 한국 민심은 윌 스미스 좋은데 외국은 사회자 편이 많음. 왜 개그를 개그로 못 받아들이냐 이러면서 조금 좀 더 관대한 편이니까. 그리고 뭐 사실 저런 시상식이나 이런 거는 그 맥주 마시면서 그 조커 시상식 조커 그 상 받았을 때 그때가 재작년이었나? 예. 그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그런 농담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니들 그냥 연기나 처하고 사기나 주면 그냥 그 받아 처 그 받고 그냥 가지. 뭐 세계 평화에 관심이 있냐 뭐 있는 둥 뭐 정치에 대해서 좆도 모르면서 그냥 니들 그냥 상이나 주면은 그냥 그것만 가지고 그냥 끄져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그런 이제 그 까는 약간 그런 디스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원래. 예. 그랬는데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코미디에는 어떤 인물이나 집단이나 이런 그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희화화가 반드시 이제 동반을 하게 돼 있는데 요즘 같은 때는 사실 좀 저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윌 스미스 쪽에 더 편을 들어주는 게 맞죠. 예. 그죠? 요즘 같은 때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뭐 가지고 좀 이제 뭐 디스하고 그랬다 그래서 막 팬들이 막 난리를 쳐버리니까. 예.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는 좀 관대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이 윌 스미스 쪽보다는 크리스 락 쪽에다가 좀 더 그래 가 있는 편이고 뭐 윌 스미스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이제 아무리 열받았다고 할지라도 좀 점잖게 얘기할 수 있잖아. 크리스 다 좋지만 내 와이프에 대한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나만 가지고 드립을 쳐라. 나만 가지고 갖다 까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좀 더 이제 나았겠지. 적어도 이제 대외적인 그런 행사에서 할 만한 그런 이거 fucking mouse 하면 소리 지르는 거는 저거는 좀 아니다. 근데 또 지금 찾아보니까 공교롭게도 좀 뭐 윌 스미스가 그 남우주연상 받고 그런 거 같은데요. 맞죠? 윌 스미스가 크리스를 비과서 욕하는 대응이 좋았을 겁니다. 그렇지. 그냥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올라와 가지고 싸대기를 갈기고 이런 거는 글쎄요. 예.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우리나라 미 앞으로 달모겔러 놀리면 죽되는 거임. 근데 저것 때문에 화제됐지. 오스카 시상식 요즘 아무도 안 본대. 네, 한편으로는 시상식대 올라가서 출근 사대기 부리지. 한편으로는 윌 스미스도 이해가 가고 또 좀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예, 반반이야. 중립이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라고 딱히 볼 수만은 없는 거지만 어쨌든 원인 제공은 크리스라고 했으니까. 예. 그럴 때 이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좀 늦었다 반갑습니다 해. 아 반갑습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뭐 해외 토픽이나 이런 거 소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 난 몰랐어요. 아, 또 100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촉봉님. 이근. 근데 저 MC 색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동양인 비하도 했잖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민심은 달라지는 거지. 크리스락 씨발 새끼가 되는 거죠. 병신 미친년의 새끼가 돈 좀 벌더니 여기까지만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 유명인들은 욕해도 상관없어요. 예,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거든요. 제가 얘기해봤자. 예, 동양인 비하를 해? 씨발 새끼네. 같은 유색인종인데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하여간에 더 미개한 새끼들이 뭐냐? 백인들보다 더한 새끼들이에요. 개새끼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 오히려 유색인종들이 더해. 미친년 새끼들이 백인들보다 더해. 개새끼들이 서로 똑같이 그 인종차별 받는 입장에서 그 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 비영신 같은 놈 새끼들. 내가 이래서 외국을 안 나가는 겁니다. 예? 차별당할까봐. 예. 최초의 흑인 귀신으로 만들자. 아하. 나음 당한 시벌놈 새끼 조상님 흑인 티라노 할머니 귀신인가 브라운이 되거리렴. 예. 저게 모카바트리 귀신한테 감히 놀린다. 모카바트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아. 이 아르기님 감사합니다.